센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휘핑 스윗 저희 신상 보여드리려고 나왔어요. 와, 정말 너무 귀엽게 이렇게 포장이 돼서 갑니다.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여기 빼서 여기 위에다가 딱 올려놓고 사용해도 되게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포장이 돼서 가세요. 목만 내밀고 이렇게 가시는데 오늘 제가 컬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휘핑 스윗은 세 가지 컬러가 이렇게 쪼로록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색깔이 111번부터 113번까지인데 일단 111번부터 발라보겠습니다. 기존에 나와있던 베이지 같은 느낌 아니고요. 약간 우리 라떼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의 이름은 어머야 크림 라떼. 저는 이름을 알고 얘기한 게 아닌데 저는 정말 거짓말을 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라떼 똑같이 말했어. 라떼 느낌이에요. 컬러 한번 발라볼게요. 저는 참고로 좀 그 이름을 잘 못 외워요. 그래서 얘 이름 몰랐어요 정말. 근데 크림 라떼네요 이름이. 자 요렇게 색깔 지금 보시는 것보다 약간 어두워요. 진짜 실제로 보면 이 화면보다 약간 정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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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약간 어두워요. 그래서 이렇게 큐어하고요. 자 그 다음 투콧 한번 발라볼게요. 큐어하는 거는 시간은 한 20초에서 30초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큐어 지금 바로바로 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제형은 뭐 다 아시다시피 묽은 느낌보단 약간 쫀득쫀득한 느낌으로 바르기 되게 쉽다는 거. 되게 그냥 보셔도 부드럽다는 거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컬러 112번 로맨스 핑크. 이거 이름 짓는 것도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로맨스 핑크. 로맨스한지 한번 봅시다. 아 이거 색깔 진짜 이쁘네. 저도 지금 처음 보거든요. 항상 이 유튜브를 찍을 때 저도 확인을 한다는 점. 성격이 급해서 막 이렇게 미리 뭐 막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고 이렇게 못해요 잘. 지금 색깔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보다 진짜 조금, 정말 조금 어두워요. 자, 라떼는 이렇게 나왔고요. 탑은 우리 하드논 와이프 발라보겠습니다. 광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탑을 발랐고 그 다음 우리 핑크 근데 바르시기에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느낌이 정말 부드러워요. 그냥 크림처럼 이렇게 요거는 탑 지금 바른 건데 광은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드논 와이프 같은 거 이렇게 만지고 나면 광 죽잖아요. 광 안 죽어요. 자 보세요. 자 지금 제가 손으로 이렇게 만져요. 광 안 죽죠. 그러니까 원래 하드논 아이프는 꼭 광이 이렇게 만지고 나면 죽더라고요. 근데 얘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믿고 쓰셔도 돼요. 믿고 쓰는 다이아미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요거 투콧 발라서 그 제가 앞에 찍었던 그 탑에 대해서 찍었던 그것 중에 진짜 탑이 잘 진짜 조금씩 깨져서 오시는 분인데 진짜 예민해요. 그래서 끝에 조금만 깨져도 오셔서 정말 보수 계속 해달라고 하시는 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그분 때문에 정말 그때 되게 아팠어요, 몸이. 그러니까 그 정도였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근데 정말 정말 안 깨져요. 그분이 한 일주일 이렇게 상관으로 정말 오셨거든요. 근데 저는 원장님들이 이거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저는 좀 안 된다라고 노라고 대답을 잘 못해요. 노!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아, 네, 어쩔 수 없죠. 오세요.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 잘못이 아닌 거예요. 제가 지금 샵을 16년을 하는데 그건 제 잘못이 아닌 거예요. 그분이 너무 손이 너무 그런 거예요. 다른데 샵에 가면은 막 한 3, 4일 막 이러면 막 다 깨지시는 분이었는데 저희는 한 달 가거든요. 근데 탑만 그래서 오는 거예요. 탑만. 다른 거 하나도 없고 탑만. 그러니까 미칠 노릇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탑만 항상 그렇게 보수를 해드렸는데 정말 안 깨지는 거예요. 진짜. 지금도 안 오고 계세요. 그래서 문자를 드리면 괜찮대요. 그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정말 이거 우리 한번 그거 색깔, 아, 이거 탑 바꿔서 이것저것 해보고 안 찾아지면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걸로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라스틱을 쓸까 하드 노나이프를 쓸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해도 제일 강한 걸로 써보자. 막 이래가지고 했던 게 하드 노나이프였는데 정말 안 깨지고 오시는 진짜 저는 제가 써보고 정말 좋은 거 원장님들한테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거든요. 여기 오셔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제 얼굴 알면은 아실 거예요. 이 영상 보면서 느끼실 거예요. 저는 제가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얘기 드리거든요. 근데 정말 괜찮아요. 정말 괜찮으니까 탑은 정말 한번 바꿔서 해보세요. 저는 이것만 쓸 것 같아요. 저도 타사 거 쓸 때 있어요. 제가 다이아미만 쓰지만 저도 타사 거 써봐요. 좋은 거는. 근데 이것만 한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색깔 바르는데 제가 피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피부색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자, 색깔은 요런 애예요. 근데 이게 지금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약간 더 부드럽거든요. 이렇게 완전 화이트빛 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색깔은 만약에 원하시면 여기 오셔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가 샘플을 조금 덜어서 보내드리기도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색깔은 정말 이뻐요. 여름까지도 사용 가능할 것 같고요. 가을에도 이 컬러로 발라서 조금 다른 이제 틴트로 약간 위에 올려가지고 레이어드 해놓으면은 컬러 정말 이쁠 것 같거든요. 요렇게 사용 가능하신 색깔입니다. 너무너무 이쁘니까 지금 이렇게 세일할 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보여드렸다시피 이쪽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